혹시 홍대 입구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전철로 타고 아, 가는 겁니다. 예. 아, 버스도 갑니까? 아, 택시도 다를 수 있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나봐요. 그래, 진짜 아~ 많이 봐요. 밤에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너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밖에 없어요. 네. MG보다 더 MG 같고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 아닐까요? 소통에 능하세요.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간식도 자리에 많이 사다 놓으시고 밥도 사주시고 여기 콘래드 호텔에 가서도 커피 사줄 때도 있었고 IFC몰도 가서도 사주시기도 하고 어? 출장 다녀오셨어요? 아니 네, 오가나 출장 잘 그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너무 올라오실 거예요. 여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출장 다니지 아, 알았죠. 10일부터 20일까지 오간다 갔다 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 들어가세요. 아, 네. 네, 못 들어가시고요. 여기 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분들 입법은 NG 세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나윤채 본부장님 뽑히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건 내가 뽑혔네요. 네. 평소 MG 후배들이랑 잘 어울리세요? 저는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본인 피셜인 거예요? 친구들의 피셜인 거예요? 본인 저의 월드피셜은 처음 입사하셨을 때가 몇 살이셨어요? 28살. 군대 생활을 보통 남자들 한 3년 하잖아요. 저는 5년 했었어요. ROTC 해가지고 5년 동안 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못할까 봐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사 발령문 회춘 회춘 인사 발령 나눔 참여본부 인턴 나윤철. 나눔 참여본부가 이제 MZ세대와 함께하는 캠페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캠페인 리더로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것 같죠? 아, 예. 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는 역량 검사를 진행하실 거고요. 아... 자소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3시에 있을 면접도 보게 됩니다. 아... 이걸 다 진행하셔서 면접에 합격을 하셔야지만 인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신입 직원 뽑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신입 직원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턴. 되겠군. 예전에 이력서 쓰실 때도 이런 종이였어요? 아니요, 편지지 같은 종이였습니다. 군대 생활 써도 되나? 해외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공장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인턴. 인턴이요? 네. 공장 인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제가 좀 봐드릴까요? 저는? 아, 예. 이거 이게 오랜만에 했으니까 네. 헷갈리네요. 아, 이거 컴퓨터가 아니라 글씨로 쓰시는 거예요. 네. 기본지 경력서 한번 봐드릴게요. 본부장님 해외 경험 많으시니까 다 하단장 표창. 아, 예, 제가 군대 생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적어주되나요? 네, 적어야 됩니다, 이게. 아, 네네. 네, 자격증. 네, 자격증은 운전면허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네. 있고. 아, 요즘에 영어나 제2외국어가 적혀야. 그리고 저희 월드비전은 일단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큰일 났네. 근데 영어 조금 하시니까 I cannot speak English. I cannot speak English. 뭐 제2외국어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 좀 했는데 그럼 일본어도 적어. 아, 그럴까요? 네. 네.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것도 중화. 네. 이 정도면 아, 요즘에 이런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는 다 상이던데. 네. 워드는 그래도 네, 워드는 치는데 네. 세 손가락만 합니다. 다 손가락이 아니라 이 1, 2, 3
엑셀은 조금 할게는 하는데 네. 더하기 빼기 그냥 간단한 거 간단한 거 표 그리기 아. 정도 표 그리기 하면은 중해서 아 그래요? 네 중하셔도 돼요. 어 파워포인트도 조금 하는데 그럼 어, 그러면 그것도 중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네. 제가 좀 작성할 줄 압니다. 뭐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네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거 끝나고는 이제 어떤 거 하세요? 영양 검사 이런 것도 하세요? 네 이거 영양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 영양 검사 토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지를 보고 아마 네.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마우스 이렇게 길쭉해. 옆으로 이게 손목 보호해주는 마우스라서. 아 그래요? 네네.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네.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아 글씨도 잘 안 보이네. 아 이거 눈이 벌써 시워. 한 문제당 10초예요. 10초? 오, 10초 안에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다양한 상상을 하고 실제로 다양한 상상을 실제로 3, 2, 1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택하는 걸 좋아한다. 산책. 아 산책. 네 산책 산책. 어 시간표. 아 시간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점수가 깎입니다. 아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찜찜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네. 손을 부려야 되겠네. 검사 시작. 매사에 기차 타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빈둥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렇지. 그렇다. 와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이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게임도 있거든요. 네. 이 게임에서 이 고양이 술래잡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들이 나오는데 이 칸에 생쥐들이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찾지도 보지도 못해. 지금 딱. 보고 계신 거 맞죠? 보고 계신 거 미치겠다. 인터 떨어지겠는데. 네 잠시 쉴게요. 한번 쉴 수 있어요. 에이. 네 그래서 한번 쉬시고 다음에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업무를 좀 해야 돼서. 아니 나 이 놓고 가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잘하시니까 천천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눈이 아파 죽겠다. 요 와서 해보세요, 피디님. 얼마나 어려운지. 안 나오면 면접 못 가요. 아, 다시 한 줄. 어, 빨간 혹은 파란. 마법력 좀. 잘 됐을까? 아유, 걱정된다. 너무 어려운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면접자님 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인턴에 지원한 나윤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북 정읍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하기로 아주 우리나라 8경 중에 하나죠. 네.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돼서 네, 이쪽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턴으로 지원하셨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본인의 의사로 인턴을 지원하신 상황이 맞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인이 시켜서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타인 반, 자인 반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세가 좀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어요. 다른 젊은 인턴들과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매일 출퇴근을 걸어서 할 생각이고요. 그 체력을 좀 키워보고자 합니다. 급여를 인턴 급여를 받으시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인턴 급여요?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다 줌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줌 정도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바로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표 그리기 하면은 줌 해도 돼요. 아, 네, 줌 하셔도 돼요. 파워포인트 얼마나 어느 정도 하실까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은 어느 정도? 아, 엑셀은 표 그리기를 해가지고 어떤 표로 산식 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표로 평균 산식까지요? 예. 그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실력이 하거든요. 아, 퍼센트까지 다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요즘에 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자격증에 일본어도 하신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일본어 인사 좀 할 수 있습니다. 인천상 일본어 대 짓고 쇼크 하시다 부탁해. 하이, 소우데스까? 혹시 허위 증명하셨나요? 아니, 허위가 아니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일본어를 해가지고 1, 2등 했습니다. 제가 혹시 어떤 질문 했는지? 아, 일본어 좀 해보시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 네. 윤철 지원자님의 어떤 순발력과 설득력을 좀 알아보고자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주 2회 재택하면서 5일 동안 근무하기 대 재택 없이 주 4일 출근. 재택 없이 주 4일 근무. 본부장님과 매일 하는 업기, 동기들과 매일 편의점 가기. 아, 동기들과 매일 편의점 가기. 아, 혹시 본부장님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인턴이 되실까요? 제가 한우를 먹으면 설사를 좀 하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고기가. 그래서 편의점이 저하고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업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한테 저희가 하는 일을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을 생각하시고. 아, 길동아, 내가 그 월드비전에 다니는데. 월드비전이 뭐예요? 아, 월드는 너 영어 시간에 안 배웠어? 월드.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월드 그러면은 전 세계 비전, 꿈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 월드비전이야. 아저씨 지루해요. 지루해? 네. 그 전쟁, 잠깐 전쟁이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혹시 덕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덕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덕질이요? 네. 다른 사람에게 덕으로 더 베푼다? 덕질. 덕을 칠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게 어디에 이제 몰두하거나 그냥 이제 덕질이라고 하는데요. 덕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은 수아에 덕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배우자님한테는 빠지신 적은 없나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방적이다. 저희 집사람 저를 덕질하고 저는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홍대 입구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홍대 입구 전철로 타고 가면 됩니다. 예. 요즘 MZ 세대를 전혀 모르시네요. 아, 버스도 갑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홍대에 가려면 버스... 요즘 좀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한 세 그룹 정도만 빠르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인가? 뉴진스 아신다고 했는데 예. 홍대 입구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택시도 탈 수 있어요. 좀 마지막으로 네. 인턴의 자리는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윤철님께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열정 또는 어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어서서 할까요? 네, 모든,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저에게 인턴 생활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다시 본부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인턴으로 계셔도 됩니까? 네, 저는 마음을 다 비운 상태입니다. 추후에 인턴이 끝나고 본부장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겪는 피해는 없을까요? 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면접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네, 다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자 넣고 가주십시오. 아. 먹던 물도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 면접이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 붙여줄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 저놈 쓸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본부로 네. 출근하시면 됩니다. 오, 멋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눈을 끼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